우리가 잘 아는 호동왕자와 낭낭공주 이야기입니다. 네. 다 들어보셨죠? 네. 어떤 이야기라고 알고 계세요? 저도 오리지널로 그거를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북 찢은 것만 기억나. 누가 찢었어요 그거를? 아 책을 찢었어? 아니 북을 찢었다 그랬는데. 아 북을 찢었어요? 네. 아 근데 누가 찢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는 삼국사기라는 우리 정사 김부식이 쓴 곳에 써 있는데 챕터가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또는 호동왕자 낭낭공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국사기 본기 대무신왕 조에 네. 대무신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무신왕의 치적을 쭉 설명하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 사실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별 얘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가지고 엄청난 사랑 이야기처럼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있는 원문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신왕 때 어느 날 왕자 호동이 옥저라는 지역에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낭낭국의 왕이 군사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호동을 보고서 하는 말이 그대의 얼굴을 보니 범상치 않구나. 어찌 북쪽 나라의 신령스러운 임금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잘생겼구나.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할 때 호동왕자 호동이 이름입니다. 호동이라는 말은 잘생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어? 내가 보니까 너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이겠구나 라고 알아보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서 낭낭국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딸인 낭낭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호동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구려에 돌아가서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부인인 공주에게 내가 너희 보물창고에 있는 자명고와 자명각을 찢고 부순다면 내가 예를 다해서 너를 나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낭낭공주가 어떻게 되냐? 몰래 거기 들어가서 북을 찢고 그리고 나팔에 주둥이를 부셔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다음에 연락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호동이 아버지 대무신왕에게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라고 해서 고구려 군사들이 물밀듯이 점령하러 왔는데 이제 자명고가 울지 않으니까 몰랐어. 전혀 몰라서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결국 큰일이 났구나 하고 왜 안 울지 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안 왕은 자기 딸을 죽이고 우와. 성을 나가서 항복했다. 결국 그걸로 낭낭국은 패망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가 아니네. 그러네. 가슴 아픈 사랑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봐도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호동이 일부러 그렇게 접근을 한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호동이 아까 말했지만 엄청난 아버지인 대무신왕의 왕자예요. 잘생겼어. 딱 하나 없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개념. 개념. 정답이지만 정답이 아니야. 대무신왕에게는요 첫째 부인이 있었고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아들이 있었고요. 둘째 부인의 아들이 호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첫째 부인이 아니에요. 근데 첫째 부인이 너무나 강력해. 왕이 어떤 왕비가 될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 왕비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 세력과의 전략적 결합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그 여자랑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세력이 가장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방금 봤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다시 짚어봅시다. 도대체 호동은 왜 옥저라는 지역에 나갔을까요? 갑자기. 아니 적국 바로 옆이거든요. 낭낭국 옆인데 네. 왕자쯤 되는 애가 심심해서 놀러 갈 리가 없잖아요.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대무신왕이 왕이 된 다음에는 엄청난 정복을 합니다. 그게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개마국을 정벌하고 평생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부여국을 격파해요. 그러니까 대무신왕은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이제 남은 나라가 어디냐?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 낭낭.
이제 이쯤만 하면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될 강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호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낙랑국을 정벌하기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나라지만 아까 얘기했던 자명고 둥둥둥둥둥둥 적군이 오면 알아서 막 하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호동이 정말 자신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자신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왕이 계승에 엄청나게 좋은 고지를 선정하는 거겠죠. 근데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심사냥? 본질을 꽉 맞췄어요. 와! 이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와! 내가 방금 빙의해봤거든요. 내가 진짜 존잘남이다. 그렇지! 그리고 아, 나 알아. 그렇지!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 그래! 나 이걸 휘두를 거야 하면은 그냥 야지 같은데 그냥 나가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외모로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멋있다, 멋있어. 물론 낙랑국 왕도 계산은 있었을 거예요. 잘 됐다. 호동이 왔네. 얘가 아주 강력한 왕권 후계자야. 야, 딸을 주면서 야, 그냥 잘 좀 구슬러봐. 전쟁 안 나게. 그리고 또 아니야, 네가 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의 왕비가 되면 우리가 고구려 왕비 외척이 돼서 호족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튼튼해지고 잘 될 거야. 뭐 이런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려 시대에는 이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철저한 막장 정치 비리극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자, 이제 그러면 만약에 낙랑공주가요, 네. 교수님, 네. 정말 자기 스스로 말을 듣고서 자명고를 찍고 뿔필이 자명각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정말 공주는 호동을 사랑했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스토리가 서양에도 많이 많습니다. 있죠. 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쪽에서 보면 왜 이아손이라는 그 맞습니다. 친구가 메데이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워낙에 인물이 좋으니까 이아손. 네. 네. 메데이아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 남동생을 죽여서 아. 바다에 뿌려요. 네네. 와.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무목적적인 행동이나 맹목적인 행동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정말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겠네요. 그렇죠. 판단력 자체가 상실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낙랑공주는 어쨌든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비극적으로 죽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집니다. 호동이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네. 큰 공을 세운 호동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결국 호동은 죽임을 당했어. 자결이야, 자결? 자살을 하고 맙니다. 왜? 설마 공주가 죽은 걸 들었나요? 죄책감? 어머.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정민 씨는 너무 마음이 착하시다. 저 F입니다. 제가 F가 뭔지 몰라서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어떤 좌절감과 분노로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종종 보면 네. 계획이 좌절한다고 해서 자살 같은 거 안 합니다. 계획이 뭐지? 좌절되면 또 다른 계획을 또 만들어. 아. 또 좌절되면 또 만들어. 오, 그럼... 될 때까지 만들어요. 자, 호동이 어떻게 됐냐? 정말 엄청나게 쭉쭉쭉쭉쭉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둘째 왕비의 소생이었어요. 네. 첫째 왕비가 호동 때문에 머리가 아파.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네.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첫째 왕비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네. 그 굉장히 나쁜 왕이 돼요. 아. 나라를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는 왕, 왕답지 않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이 지금 첫째 왕비는 눌려 있어요. 네. 그래서 첫째 왕비가 모략을 꾸밉니다. 아. 대무신왕을 찾아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에야, 호동이 저를 자꾸 무례하게 대하고 저와 자꾸 음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징징징징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하는 거짓말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자신의 물론 배달은 어머니지만 어머니를 강간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돌죠. 분노하겠죠? 네. 그런데 대무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인을 향해서 너는 호동이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고 하여서 미워하는 것이냐? 어? 어머! 라고 있었어? 본질을 정확히 우와.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었어.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호동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히 기다리면 자신에게 모든 게 올 텐데 그런 무리수를 왜 둬요? 왕비가 어리석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자 부인은 승부수를 띄웠잖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갈 순 없는 거야. 뭐가 더 있겠지. 울고 불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몰래 숨어서 보세요. 그러면서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뭐야 어떻게 해 이 결말? 그렇게까지 하니까 왕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네. 첫째 왕비의 세력과 낙랑구 격파로 모여서 인기가 올라가는 호동의 세력과의 경중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결국 어떻게 선택하느냐? 첫째 왕비 쪽을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와.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 그런 일 없잖아. 억울하잖아. 좀 말씀을 드리지.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첫째 어머님을 해코지하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효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근데 사실은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세력 전체와 자신의 친모까지 해코지를 당하는 일을 겪느니 나 하나 혼자 죽는 것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 거죠. 정치적으로 낙랑공주를 이용해서 이겼던 호동은 결국 정치적으로 그의 첫째 어머니 세력과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였던 겁니다.